핸드폰만 바꿔야죠, 그죠? 아니야, 아니야. 응? 이게 니 거야. 아, 함수. 이게 니 거잖아. 아, 네. 엄마 사랑해요. 이럴 때만. 헬로, 은이, 유니. 은이야. 응? 얼굴이 왜 그래? 은이가 오늘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계속 여드름이 좀 많이 올라오고 상태가 안 좋아서 피부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똑같은 말만 하시겠지. 맨 먹지 마세요. 밀가루 먹지 마세요. 자극적인 거 먹지 마세요. 먹지 마세요만 중요해.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를 다녀올게요. 좋아 좋아. 피부과에 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그러게, 사람 제발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. 피부과는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내일 다시 와야 한대요. 유유. 대신에 더 좋은 소식이 있죠. 뭐가 좋은 소식이야? 너한테만 좋지. 짠, 제 핸드폰을 여기 깨졌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갈까 아니면 새로운 핸드폰을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인데 새로운 핸드폰을 바꿔야죠, 그죠? 이렇게 액정이 박살났거든요. 아, 엄마 생각에는 핸드폰 더 써도 되는데. 아니야. 저 핸드폰은 준이가 쓰던 갤럭시 S9 플러스인데 준이가 쓰다가 깨트려가지고 은이한테 줄 때부터 깨져 있었거든요.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근데 은이가 투덜투덜 거리지 않고 1년 동안 참고 저 핸드폰을 잘 써서 사줘야 되나 액정만 갈아줘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. 준이가 허락했다니까. 와우. 걸리셨네요. 은이 손에 있는 게 뭘까? 그게 무엇일까? 아유, 눈 어리세게. 자, 여러분, 제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. 아니야, 은이야. 응? 이게 니 거야. 아, 함수. 이게 니 거잖아. 아, 네. 거짓말이야. 이게 니 거야. 좋아? 응.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하시네. 이거 중학교 입학 선물이야. 나중에 중학교 가고 나서 핸드폰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. 이거 3년 내내 써야 되는 겁니다. 3년보다 더 많지 않을까? 아니야, 3년 반. 다음 핸드폰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폰은 3년 반 써야 돼요. 지금 핸드폰이 초등학생한테 너무 지나치게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줬거든요. 이게 오래오래 쓰라는 뜻으로 이렇게 큰맘 먹고 바꿔준 거예요. 우리 윤희는 지금 5시인데도 아직도 잠오시네? 중학교 입학 선물이야. 귀여워.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이거 필름을 안 붙여도 된대요. 맞아. 요새는 붙여서 나온대요. 완전 신기하죠? 네, 이거 붙여있는 거야. 봐봐, 붙어있는 거야. 아예 땜바 나온다? 땜바 안 되지! 흰 색깔 예쁜 것 같아. 근데 흰색이 진짜 예쁘다. 음이 핸드폰 좀 좋은 걸로 바꿔준 이유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. 공부할 때 공부 브이로그 찍을 때 지금까지는 엄마 그 아이폰 옛날 걸로 찍었거든요.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소리도 좀 안 좋고 해서 공부 브이로그 찍을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바꿔줬습니다. 응? 요새는 충전기 안 준대요. 갤럭시도 어이가 없다. 좋아요. 거기서 제 핸드폰 사진이 이제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 넘기려옵니다. 엄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? 야, 내 생년에. 그치, 그냥. 전 컴퓨터를 잘 못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. 음이 진짜 컴맹이에요, 컴맹. 이제 이렇게 막. 근데 네 핸드폰에 사진 거의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, 다 쓸데없는 사진밖에 없어요. 아니 진짜 피부과를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. 언니 얼마 전에 산 케이스 못 쓰네.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 산. 왜 멈췄지? 컴퓨터가 왜 이래? 지금 음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옮겨주려고 했는데 음이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멈춰요.
그래서 사진 옮기기 그냥 간단하게 포기. 내 생녀 아니었어. 방금 음이 카톡 걸었거든요. 네. 좋아? 카톡 걸어서? 멸치? 멸치? 윤이 슬퍼. 언니만 바꿔서? 나도 저거 깔아줘. 멸치, 멸치가 부러웠죠요. 윤이도 깔아? 이거 깔고 싶다. 아 이거 뭐지 저 뭐야 말랑이 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뭐 게임이 있더라고요. 아 진짜? 저거 깔고 싶다. 아까만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TMI인데 음이가 얼마 전에 아이패드랑 그 아니야. 이어폰을 압수당했거든. 압수당했거든. 레디 압수당했어요. 일단 핸드폰 바꿨으니까 깨끗하게 잘 쓰세요. 네, 엄마 사랑해요. 이럴 때만. 사진 옮기기 실패해서 엄마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줬거든요. 예. 어머. 아, 언제야 이거? 작년이지? 너무 귀엽지? 그렇게 좋아? 응. 아니 핸드폰이 완전 고화질이야. 아! 아니야. 게임하네. 아, 아, I'm fine, thank you. 난 괜찮아. 어때? 어때? 간지나지? 예쁘네.